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 달라지는 안전제도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르내리는 기구, 또 좌우로 움직여주는 이런 기구죠. 네, 승강기와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누구신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과장 박종현입니다. 승강기 지금 전국적으로 몇 대 정도가 있는 겁니까?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8만 대 정도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예, 68만이라는 숫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9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크지는 않은데요. 네. 승강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건물들이 이제 높게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땅이 넓은 나라보다 오히려 네. 이제 보급률이 더 높다. 네, 그렇습니다. 와, 세계 9위요? 그렇습니다. 와, 이것도 또,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또 해마다 한 4만 대 정도가 와우. 또 새로 설치가 됩니다. 신규가 4만 대요? 네, 그래서 내년이면은 70만 대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어떤 유형에서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승강기 사고 이제 발생 건수는 21건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 21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고라 함은 네. 이제 일주일 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 또는 사망. 요거를 이제 승강기 사고라고 부릅니다. 중하게 네네. 상해를 입었을 경우 네네. 한 4년 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승강기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국민의 안전 의식이 높아져서 이제 사고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네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네. 그 지금까지는 이제 승강기 부품을 제조하거나 네. 이제 수입하는 업자가 시장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11가지 부품만 이제 안전 인증을 받으면 됐습니다. 그 11가지는 핵심 부품이라는 그렇습니다. 네. 예. 안전에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 11종만 이제 안전 인증을 받으면 됐는데 이게 네. 20종으로 거의 2배 이상 대폭 늘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완성 승강기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 차로 비유하면 완성차는 네. 안전 인증을 안 받아도 됐었습니다. 올 3월 28일부터는 네. 그 완성 승강기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승강기 부품의 가격 네. 그리고 교체 주기도 공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 그 승강기의 부품을 교체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교체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좀 안 좋은 업자들은 교체 주기가 안 됐는데 교체해서 예. 이제 이익을 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격 공개도 이게 이제 우리도 자동차로 비유해 보면 그 부품들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얼마 예.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비하는 사람이 달라면 주는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도 이 승강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좀 안 좋은 업자들이 지금은 뭐 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 100만 원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부작용은 없어질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같이 보시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정말 달라지겠구나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철저하게 좀 더 달라질 걸로 보시는지 기대 사항 좀 얘기해 네, 주시죠. 일단 국민 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 저 교체 주기나 그 가격이 공개되면 네. 이제 뭐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질 거고요. 일단 지금 그 저가의 저질 그 안 좋은 품질의 이제 부품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증제를 도입하면 인증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그 승강기 부품이나 이제 완성 승강기에 대한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기대를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그 승강기를 관리하는 그 네. 공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또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이트 이름이 뭐였죠? elevator.go.kr입니다. 네. elevator.go.kr 들어가시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네. 그 안에선 확인할 수가 네, 있는 거죠. 있고요. 또 네.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그 바코드 QR코드를 볼 수가 있죠. 네. 예, 예.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그 승강기에 관한 이제 이력들, 검사는 언제 받았는지 네. 예, 사고는 언제 있었는지, 누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또 제조사는 누군지, 네. 그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모두의 그 승강기 사고는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승강기 사고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한 60% 이상이 그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이제 강제로 연다든가 손 쏙 집어넣죠. 네. 그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급하게 이제 타려고 예. 급하게 이제 타려다가 이제 부딪힌다거나 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에스컬레이터 경우에는 노란 안전선 안에 이제 발을 디뎌야 되는데 예. 이제 걸쳐 이제 밟다가 이제 균형을 잃어서 넘어진다거나 손잡이를 아, 그렇죠. 안 잡고 있다가 넘어진다거나 예, 이런 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이런 안전 수칙을 이제 꼭 지켜주시면 네. 이제 보다 더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금 돼지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지인분들께 이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승강기 안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2019년 달라지는 안전제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쉬운 거 있으세요? 아니요.